그래서 대승을 얘기할 때 위대한 우리가 승용물, 타고 갈 물건. 근데 사실은 원래 그 승의 의미는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가야 되는 거, 가르침. 위대한 가르침인데 대 하나를 먼저 딱 풀 때 한마음, 위대한 이 전체가 한마음인데 사실은 한마음의 작용이니까요. 한마음의 본체가 있고 한마음의 작용이 있고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게 최상용이라고 그래서 한마음 안에 형상이 있더라. 이 형상은 우리가 흔히 금강경에서 말하는 작용으로서의 그 오온의 형상이 아니죠. 오온으로 대표된 형상이 아니죠. 일체 만물은 사실은 오온으로 대표되는 게 육근 외에는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그리고 생각, 감정 빼고 나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드로메다 어디를 가도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사실은 육감뿐이에요. 육근 작용. 그래서 남의 건 또 모릅니다. 우리 거밖에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 각자 요즘 VR 아시죠? VR 끼고 살아가는 것밖에 안, 다 자기 모니터밖에 못 보고 있습니다. 남의 마음을 통해서 볼 수가 없어요. 내가 타심통이 열려서 남의 마음을 읽더라도 내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읽는 거지 그 사람 마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맛보고 있는 이게 VR 끼고 계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벗으면 열반입니다, 사실. 끼고 있으니까 좀 존재하죠.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는 게 법공이 보살도의 가장 기본 원리인데 이 대승 기신론에서 그걸 시작부터 그걸 설명하는데 일체 마음법이 오온이 본체, 한마음의 본체의 작용이고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한마음인 거죠. 전체가 한마음입니다. 그래서 한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대승 기신론은 중생심이 한마음입니다. 그럼 내 마음이 추잡스럽고 뭐 탐진치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진리라고? 그게 진리라. 한마음 진리다. 왜? 그것 또한 본체의 작용이니까. 탐진치 또한 마음의 생멸 또한 본체의 작용이니까. 그런데 이 본체의 작용이니까를 화엄경 도리로 말하면 일체 유심조죠. 자, 일체가 법이고 유심조라는 건 공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반야신경 금강경부터 내려온 법공사상. 일체 유심조를 오케이. 일체는 내 마음 먹기 나름이야. 요게 일체 유심조가 아니고요. 그건 일체 유심조의 뭐 응용은 되겠죠. 일체 유심조의 본뜻은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제가 여러분 참나의 작용이란. 지금 여러분한테 들리는 소리가 여러분 참나의 작용. 지금 여러분 지금 손에 느껴지는 촉감이 여러분 참나의 작용.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모든 거는 알아차리는 자. 공적 영지의 의거에서 존재한다. 이게 일체 유심조입니다. 일체는 내 참나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무실 때는 우주가 없습니다. 일체가 없습니다. 한 생각 딱 일어나서 깨시는 순간 일체가 나타납니다. 내 마음에. 그래서 일체가 내 마음 작용이구나 하는 걸 아시고 깨어서 알아차리시면서 즉 선정 상태에서 살아가시면 일체를 알아차리면서도 육군이 돌아가는 건 돌아가는 인연대로 두면서도 알아차리면서 살아갈 수 있죠. 일체가 내 마음 작용으로 존재하되 존재하는 것들끼리는 지들끼리의 인과작용, 인연작용대로 굴러가고 있더라. 하지만 이 일체는 내 알아차리는 나로 인해 존재한다. 그래서 명상에 들어가면 사라지고 참자면 사라지고 깨면 나타나고 명상에 들어가면 색수상행식 오온이 사라지고 명상에서 돌아올 때 한 생각이 딱 일어나면 오온이 탁 발생하죠. 깊은 입정 상태에서 천지도 우주도 없다가 오직 알아차리는 존재만 있다가 한 생각이 딱 일어나면 배고프다 하면 우주가 착 펼쳐집니다. 시공 안에서 배고픔이죠. 시공과 나와 남의 이원성 안에서 배고픔이 존재하죠. 배고프다 말하는 순간 우리는 현상계의 존재고 배고픈 내가 누구냐 배고픔을 알아차린 그 자리가 뭐냐 이게 이목고죠. 이건 뭐냐 하는 순간 우린 다시 참나세계에 돌아가요. 여기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죽이는데 참나세계에 계속 있으면 끝내주겠다 하면 소승이 돼버리는 거죠. 주장은 대승이어도 하는 건 소승이 돼버립니다. 견성을 해서 거기 들어가 있겠다. 그런데 좀 더 공부를 하니까 지혜가 더 넓어지니까 자 소승은 일체 유심조 이 법공사상을
공부 안 하죠. 소승 수행자들의 핵심은 아공입니다. 오온이 난 줄 알았더니 오온이 실체가 아니고 열반짜리가 나의 실체네 하고 오온을 놔버리고 즉 자아를 해체하고 자아가 본래 공인 줄 알고 열반에 머무는 게 아공이죠. 이게 소승의 대표 도리고 대승의 대표 도리가 법공인 이유가 법공 모르면 보살돌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논리를 가지고는 오온은 무상고 무하니까 열반에 듭시다. 이 논리로는 보살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기회 되실 때 열반으로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여기 남아 계시는 게 어리석은 짓이죠. 그런데 보살돈은 왜 중생계를 안 떠나겠다고 저 지랄이냐? 초기 불교분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부처님이 그렇게 이 세계는 고해라고 열반으로 가라고 했는데 보살은 왜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거야? 공부가 모자란 거 아니야? 이렇게 봅니다. 아라한보다 레벨이 낮구만 보살이. 실제 이게 그분들 기본 이론입니다. 왜냐? 부처님도 성도하면서 열반에 드셨고 아라한도 도를 이뤄서 열반에 들었는데 보살은 계속 윤회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보살 위에 아라한 있고 아라한 위에 부처 있다. 이게 기본 도식입니다. 소승 공부를 하다 보면. 왜냐하면 보살은 어차피 윤회를 못 떠난 존재니까. 그러니까 법공이 아니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승불교 이론 중에 제일 먼저 정립된 게 기원 전 1세기부터 등장한 게 이제 화엄경과 유마경의 기초 원리죠. 법공 사상이 등장합니다. 일체가 본래 공 아닌가. 일체가 본래 없는 거 아닌가가 아니고요. 일체가 사실은 참나의 작용 아닌가. 자, 아공은 들어가는 것만 얘기하는데 기어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법공은. 일체가 무상고 무아라는 것도 진실이다. 오온이 무상고 무아라는 거에 반박할 수는 없다, 대승은. 하지만 무상고 무아의 근원에 들어갔더니 참나가 나오고 공적 영지가 나오고 그 본체에서 그 참나 입장에서 오온을 바라봤더니 오온이 무상고 무아라 버려야 할 존재가 아니라 깨어서 알아차리고 봤더니 알아차림의 작용이더라는 거죠. 오온이 육군이 탐진치가 알아차림의 작용이라 알아차림으로 만들어진 거라 알아차림 재료가 순금이면 만든 것도 순금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더라 바다랑 파도가 둘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오온을 없애겠다는 것 자체가 망발이더라. 오온을 없앤다 만다가 필요 없더라. 그냥 오온이 오온의 본체가 뭔지만 알면 오온이 너 누구야 하는 것만 알면 오온하고 싸울 이유가 없더라. 이게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을 행하다가 육바라밀 중에 반야바라밀을 행하다가 오온이 본래 공인 줄 알고 일체 고액을 넘어가셨다. 이걸 초기불교 하는 분들한테 똑같은 구절을 읽히면요. 관자재보살이 반야를 가지고 오온을 보고 오온이 무상고 무아라 헛거구나 하는 걸 아시고 일체 고액을 넘어가셨다 이렇게 풉니다. 이거는 소승 방식입니다. 지금 대승을 소승식으로 읽고 계신 것. 대승은 그게 아니고 색수상행식이 알아차리는 공성의 의지에 존재하기 때문에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겁니다. 일체를 유심이 지었다. 이 공을 그냥 공으로 아실까 봐 유심이라고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는 심이라는 걸 쓴 겁니다. 일체가 알아차리는 내 마음의 의지에서 존재하더라. 근데 지금 저를 보고 계신데 저는 객관적인 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저는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 비친 저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나타난 여러분의 마음의 영상에 나타난 저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제 모습은 여러분 참나의 작용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차리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실제로요. 과학적으로도 여러분이 보시는 저는 제가 보내는 빛의 신호를 막막이 받아서 뇌에서 재구성해서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보고 계신 거예요. 저 그대로가 아니에요. 이거를 현대 지금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건 환상이다. 이거를 2000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법공.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거는 알아차리는 존재로 인해 존재하는. 지금 뇌과학자들은 그거 모릅니다. 뇌작용으로 존재한다고 하지만 이런 정신철학을 연구하신 분들은 알아차리는 자리, 불성이 있어서 존재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앞으로 인류 학문의 미래입니다. 불성까지 가야 끝나요, 학문이. 형이하의 세계에서 아무리 돌아다녀봤자 형이합니다. 여기로 진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보살이 위대하냐? 여기를 알고 지금 형이하의 세계를 연구하더라도 형이상의 작용으로 일체 유심이란 관점에서 연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귀한 겁니다. 보살이 없으면 인류는 갈 길을 잃어요. 형이하를 아무리 연구해도 거기서 육바라밀이 안 나와요. 문제는 선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육바라밀도 어렵죠. 일반인들한테 형이하만 공부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선인지 악인지 판단 불가입니다. 왜?
선악은 육바라밀에 맞을 때 선이고 육바라밀에 맞지 않을 때 악입니다. 진여의 법성에 맞을 때 선이고 진여의 법성에 맞지 않을 때 악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절대로 선악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과학자들도 자기 영성 수준만큼 선악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육바라밀을 전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맞았다 틀렸다 합니다. 그래서 보살이 귀한 게 사실 보살은 철학자인 거죠. 과학의 영역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본질의 탐구. 본질의 탐구를 인류가 그동안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온 거죠. 철학자가 보살입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본성을 정확히 알고 내가 가는 길이 육바라밀로 진단했을 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일단 판단이 돼야 길을 갑니다. 내비가 먹통이면 길 못 갑니다. 아무리 기름 빵빵하고 차가 막 뭐 엔진이 최고여도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길만 알면 갑니다. 길만 알면요. 걸어서라도 갑니다. 어떻게든 갑니다. 그 길을 알아내는 게 반야라서 육바라밀 중에 반야바라밀을 그렇게 금강경과 반야신경, 반야부계 통해서 강조한 겁니다. 길을 알면 간다. 그런데 소승은 길을 모르고 있다. 절대 모른다. 소승은. 짐작도 할 수 없다. 대승만이 안다. 대승은 뭘 알기 때문에 아느냐? 같은 명상을 했는데 왜 다르냐? 소승은 명상을 해서 열반이 오면 안주한 겁니다. 난 이제 끝났다라고 외치고 안주했는데 아라한들이 하던 말입니다. 나는 일을 마쳤다. 이게 아라한한테 원래 붙이던 건데 지금은 선불교에서 보면 견성자한테 붙입니다. 이제 일 마친 도인이라고 해버립니다. 그게 제가 놀랍게 닮았다는 겁니다. 사실 보살도는 그게 아닌데 어떤 면에서는 일을 마쳤죠.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일이 지금 할 일이 이제 태산이다라는 말도 같이 나와야 된다. 항상 양면을 보살도는 항상 양면을 부처님은 양족존이시다 대승에서 주장하는 게요. 양다리 부처시라는 거죠. 이쪽과 이쪽을 항상 겸행합니다. 그래서 중도를 잡아가십니다. 그런데 일반 과학자들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천재여도 이 세계는 모릅니다. 이게 지금 보살이 나는 좋은 대학 안 나왔고 나는 뭐 머리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명상을 해서 불성은 받고 불성의 뜻이 육바라밀이란 건 알아. 그럼 그분 지금 훌륭한 연구자세요. 노벨상감이신 거예요 지금 사실은. 지금 인류가 이거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나는 확신해 내가 영적 실험을 했는데 알아냈어. 그 논문 써놓은 게 사실은 경전이요. 불성 연구하신 분들이 알아낸 그 연구기입니다. 근데 과학자들 논문은 그렇게 목숨 걸고 연구하고 그 지금 다시 실험해보고 확인해보고 하는데 이 불성에 대한 연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실험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믿습니다로 가버리려는 분도 많아요. 그냥 믿을게. 근데 너무 웃기죠. 과학자가 스티븐 호킹, 뭐 뉴튼이 뭐라고 했건 수많은 과학자, 후배 과학자들이 붙어서 실험합니다. 진짜 그런지. 그래야 인가봤는데 만약에 과학만 해도 믿습니다로 넘어간다 그러면 과학 바로 망합니다. 믿을게요. 네 말 믿어. 지금 그게 아니고요. 과학은 그래도 돼요. 사실은 과학은 누구 한 명만 제대로 실험해도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판가름 나요. 철학은요. 각자가 실험해야 돼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 옆 사람, 지금 제가 부처님 사는 동네에 놀러 가서 저 빼고 다 부처여도 제가 부처인 건 아니지. 뭐 그분들 말씀은 그분들한테는 다 자명해도 저한테는 자명하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실험을 해본 사람만 알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과학과 철학의 차이입니다. 철학자가 되시려면 본인 영성에서 실험하셔야 돼요. 남이 먹여줄 순 없다. 부처님이 물가에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먹일 순 없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과학은 가능합니다. 과학은 남이 실험한 것만 봐도요. 물이 100도에 끓는 줄 알았는데 100도에 안 끓습니다. 실제로. 보면 끝나요. 아, 물이 100도에 끓는 게 아니네. 근데 이거는 그대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 모릅니다. 치열하게 견성을 해보고 불성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말고 불성 뜻대로 했을 때 진짜 육바라밀을 불성이 지향하는 것까지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우주가 육바라밀로 굴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주 법계가 육바라밀을 가지고 선악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이거 다 실험해서 알아내셔야 되는 게, 쉽게 우린 얘기합니다. 선하면 선한 과보, 악하면 악한 과보 받는다. 근데 선악이 솔직히 우주인과법이 뭘 선이라고 하는지 뭘 악이라고 하는지 정확히 알아내라고 그러면 잘 모릅니다. 그걸 알아야 선한 과보를 지을 텐데, 즉 아까 똑같습니다. 내비가 먹통이면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쉽게 판단 가능하고 우리의 기본 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판단하는데요.
이제 정밀해진 데 가면 어렵습니다. 선악이 충돌하는 데 가면요. 선 75%, 악 25% 이거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이제 더 은밀한 데까지 들어가면요. 이게 훌륭한 방편인지 아닌지까지 계산해내야 되거든요. 요거 전문가라는, 육바라밀 전문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화엄경 10지까지 가는 과정을요, 오로지 육바라밀의 전문성을 가지고 논하고 있습니다, 화엄경이. 칠지보살 정도 되면요, 칠지보살 정도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칠지보살은 육바라밀을 어길 수 없게 된 존재가 칠지보살입니다. 그래서 개인 번뇌는 끝났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팔지랑 차이를 얘기합니다. 팔지는 육바라밀을 안 하려고 해도 육바라밀이 나오는 경지고요. 모든 매사가 육바라밀로 자동 판단되고 자동 실현되는 경지입니다. 팔지는, 칠지는요. 은근한 노력은 있어야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경지.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면 칠지, 노력 없으면 팔지입니다. 그러니까 팔지보살은 나 오늘 망가질래 하고 막 술집 가서도 육바라밀하고 계시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육바라밀이 이제 내 뜻대로 안 하고 육바라밀 뜻대로 하게 그게 습관화 돼버린 경지죠. 거기서도 또 노련해지면 굳이 십지가 있습니다. 그 육바라밀을 가지고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화엄경이 이미 기원 후 1세기 때 나왔습니다. 십지경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 전에 보살 본업경이니 십지경이니 거의 같은 경전입니다. 이런 경전들이 먼저 출현하고요. 여기에 살붙인 게 지금 우리가 아는 화엄경입니다. 십지경이 원경입니다. 입법계품하고 두 품만 독자적인 경전으로 유통됐어요. 그거를 방대하게 이제 엮어서 부풀린 게 지금 우리 아는 화엄경. 십지경으로 바로 들어가면 거기 안에 있는 메시지가 선명합니다. 어떤 게 보살이다. 육바라밀 전문가다. 단순한 파괴, 파격이 아니라 육바라밀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거다. 그런데 그 보살이 되는 가장 기본 지혜가 법공입니다.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모르면요. 일체가 한마음, 한마음 본체의 작용이라는 걸 모르면 절대로 이 현상계를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버리고 싶지. 현상계를 끌어안으려면 현상계가 버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참나의 작용이고 지금 눈앞에 탐진치가 펼쳐져도 육바라밀을 쓰면 모든 게 진리로 화한다는 체험적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공의 극치로서 내 안에 육바라밀 들어있다 하는 게 대승경전에서 구공이라고 합니다. 아공, 복공을 다 갖췄다고 해서 갖출 구, 다 함께 구자도 쓰고요. 제가 구공이란 말은 잘 안 쓰는데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경전에는 뭐라고 되냐면 구일체 묘상공이라고 합니다. 갖출 구자를 쓰면요. 공은 공인데 공 안에 육바라밀이 갖춰져 있는 공이라고 해서 구일체 묘상. 일체의 신묘한 형상이죠. 진리 안에 있는 형상입니다. 지금 바깥에 있는 형상이 아니고 진리 안이 텅 빈 것 같은데 육바라밀의 형상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 최상용사상이 나옵니다. 이때 상은 현상계의 상이 아닙니다. 현상계 상은 용의 얘기고요. 그래서 아까 대승기신론에서 참마음의 본체, 진여의 본체에 탐욕이 없음에 형상이 있으니 밖으로 보시바라밀이 나오는 거며 예. 청정하니 청정함의 형상이 있으니 밖으로 지계가 나오고 그 안에 성내지 않음의 형상이 있으니 밖으로 인욕이 나오고 나태함의 없음의 형상이 있으니 즉 진여가 가진 속성들인 거죠. 이 여섯 가지가. 그러니까 육바라밀은 진여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견성을 했다는 게요. 두 가지 견성이 있습니다. 일주보살의 견성은 참나 전체를 압니다. 통으로. 그래서 참나 정의 쌍수를 얻어서요. 선정바라밀이라고 지혜바라밀만 잘하면 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견성을 일주견성이라고 하고 대승기신론에서 본성을 제대로 못 봤다라고 합니다. 언제 제대로 봤다고 하느냐? 육바라밀, 내 안에 육바라밀이 꽉 차 있다는 거 알 때 제대로 된 견성, 이때부터 일지보살입니다. 정의 쌍수, 일주보살. 그런데 많은 선불교에서 결국 지향하는 게 정의 쌍수입니다. 늘 깨어있고 늘 법공을 알아차리는 자리. 그걸로는 보살도가 약합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그걸 가지고 어떤 보살도라냐? 늘 깨어있고 늘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 이제 뭘 하느냐? 본격적으로 육바라밀을 탐구하라고 하면서 대승기신론에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이겁니다. 일주보살 이후에 이게 나와요. 일주보살부터는 이 여섯 가지를 다 찾아내라. 이걸 찾아내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선정인만 들어도 육바라밀이 총출동합니다. 그때부터 일지보살이. 그런데 정의 쌍수만 얻은 분은
알아차리면, 깨어있으면 그냥 알아차릴 뿐이에요. 법공 정도만. 일체가 내 참나의 작용이구나 정도만 알고 알아차리면 세상사 문제를 갖고 오면 선악 판단이 빨리 안 됩니다. 법공인 줄 알, 일체가 유심인 줄 알겠는데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이게 어떤 과보를 가져올지 판단이 빨리 안 섭니다. 아직 본성을 본 게 투철치 않아서 그렇다. 이게 대승기신론 입장이에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일주보살은 소분견 법신, 법신을 조금만 봤다. 일지보살부터는 법신을 다 봤다. 통달했다. 그래서 유식학에서 일지보살을 통달이라고 합니다. 통달해버렸다. 그래서 본성 안에 육바람이 있다는 거 알아내는 건 일지면 알아냅니다. 잘하는 건 칠지 팔지 넘어가야 되지만 아는 건 일지면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냈느냐? 정의 쌍수를 얻은 뒤에 절에 들어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만행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경지에 가서도 이 참나가 정해가 나를 끌고 갈 때 과연 육바람이는 문제를 어떻게 참나는 육바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내 뜻대로 말고 참나 뜻대로 해보라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서도 참나 뜻대로 해봐라 이 상황을. 가족이랑 싸울 때도 동료들과 도반들과 다툼이 일어날 때도 참나 뜻대로 해봐라. 시국 문제도요. 이 나라를 참나 뜻대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계속 깨워서 참나와 함께 살아가기죠. 그러다가 내 참나가 육바라밀의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하면 선이고 이걸 어기면 악이구나까지 알아내시면 일지보살 인정해드립니다. 그래서 화엄경 보시면 일지보살조에 이게 나옵니다. 일지보살이 얻은 지혜는 뭐냐? 응당해야 될 일 선과 응당하지 하면 안 되는 일 악을 명확히 판단하는 지혜를 얻었다. 일지에서 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지보살만 되면 현상계의 모든 문제도 기본은 다 해결할 수 있다. 잘은 못합니다. 왜? 그건 이제 칠지팔지 가야 되니까. 그런데 즉 내 본성이 육바라밀로 생겨 먹어서 내가 육바라밀을 구현하는 거고 이게 보살도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길이다까지는 확연하게 드러나 버린 다시는 물러설 수 없게 알아내는 경지가 일지보살이고 그래서 화엄경 일지보살조에 가면 열애의 집안에 태어났다 그럽니다. 일지보살은 열애의 집안에 태어났다. 이게 지금 경전 얘기 그냥 드린 것뿐이에요. 제가 뭐 지어낸 얘기 하나도 없어요. 화엄경, 대승기신론, 유마경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해해보면 딱 저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초기 불교 경전이 그렇게 많은데도 대승불교 경전이 등장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경전이 없으니까 반야신경, 금강경 등이 등장하면서 그 경전 자체는 지금 화엄경보다 뒤에 정리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원 전 1세기 때부터 반야신경, 금강경의 핵심 내용들은 이미 교리화됐다고 봅니다. 현재 학자들이. 그때 경전화는 좀 늦게 됐더라도 그 반야부 계통들의 경전들은 이미 그때 등장했다고 합니다. 사상은 정립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 극치에 이른 게 이제 유마경과 화엄경으로 드러납니다.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한 토막들을 보면 다 그 반야신경 같은 구절들이 그대로 있죠. 유마경의 한 토막에 반야신경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걸 이미 전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법공이 즉 견성이 다른 게 아니라 육바라밀을 잘하는 데 도움되는 선정이 진짜 선정이고 육바라밀을 이해하는 견성이 진짜 견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본질은 그 본체는 텅 비어 있지만 본체는 텅 비어 있지만 대승기신론 얘기입니다. 본체는 공하지만 형상은 공하지 않다. 그래서 그 작용으로 육바라밀이 펼쳐지면 육군을 육바라밀로 다스리면 정토가 구현되고 불국토가 구현된다. 이게 제일 심플한 대승 교리입니다. 화엄경 다 이 얘기밖에 안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레벨을 올려갈 거냐. 그리고 유마경은 십지까지 간 모델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도 왜 거사로 제시했을까요? 승속의 상도 떠나서 구현하라는. 만약에 그 모습을 그냥 출가승의 모습으로만 그렸으면 출가를 해야만 우리가 보살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겠죠. 상을 깨준 거죠. 돈만 지는 사람이 실지보살일 수도 있다라는 상을 깨줍니다. 중요한 건 뭐냐? 육바라밀을 잘하느냐가 본질이다. 그래야 그게 진짜 출가다. 어떤 같은 내용을 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승의 이 정신이 놀랍습니다.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사상이 등장했냐 이거죠. 부처님의 숨겨진 가르침이었건 어쨌건 등장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사상은 정말 놀랍고 인류 모두가 갈 수 있는 큰 길이 맞다. 분명히.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사실은 누구든지 하고 있는 길입니다. 아까 제가 운전 하나 해도 사실은 육바라밀을 쓰고 있죠. 모르고 쓰고 있죠. 중생은 모르고 하면 중생이고요. 알고 하면 보살이죠. 아, 이게 원래 본성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해야 원래 되는 거야.
불법도 이거야 라고 알고 하시면 보살이고, 자기도 모르게 룰을 지키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인욕하고 있고 열받으면서 인욕하고 탐진치 속에서 베풀고 있고, 탐진치 속에서 중생은 어떻게 왜 탐진치 덩어리인데 육바라밀을 그렇게 흉내를 내나요? 불성 없는 양반은 없으니까요. 불성에서 올라옵니다. 양심에서 올라옵니다. 양심이 불성입니다. 불성이 작용할 때 육바라밀 하면요, 이게 양심 다예요. 지금 동서양 어디 가서도요, 육바라밀을 총체적으로 적용하면요, 누구나 양심에 맞다고 합니다. 실험을 한번 해보심. 그리고 육바라밀이 뭔가 육바라밀이 안 맞으면 분명히 여러분 찜찜하실 거예요. 즉, 내가 남한테 되게 옳은 말을 했어요. 계율상 그러면 안 되지. 호되게 지적을 딱 했는데 뭔가 찜찜하시죠. 지적하고 나면. 뭐냐면요, 알아요. 자기는 남이 나한테 이렇게 옳은 지적이라 할지라도 남이 나한테 이렇게 지적하면 기분 나쁘겠다는 걸 알아요. 그럼 뭐가 부족했죠? 육바라밀 중에 보시가 부족했던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까지 배려하는 게 부족했던 거예요. 지게만 강조하다가 보시를 못했고, 어떤 내가 지켜야 할 선을, 그 지게도 사실 문제가 생겨요. 보시를 못하면요, 내가 선을 잘 지킨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좀 어긴 것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황을 제대로 인욕을 못한 것 같다. 분명히 나도 알았는데도 그 상황을 수용하지 못하고 내 식대로 일을 처리한 것 같다. 이런 게 총체적으로 반성이 쫙 됩니다. 이게 보살도 공부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줄 알고 찜찜한 줄 알고 다음엔 더 잘합니다. 이게 계속 진행되려면요, 견성을 못하고는 사실은 이 진행이 힘듭니다. 인간적 노력으로 계속 진행하다간 지쳐요. 왜냐, 불성하고 소통이 안 일어나면. 근데 불성과 딱 소통이 돼서 견성을 하고 나서 정해상수, 견성을 늘 유지는 못하더라도 선정과 지혜 상태에서 판단할 때는 찰나라도 사실은 견성 상태죠. 그때 판단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찰나 불성 안에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육바라밀 분석을 하면 곧 후련합니다. 근데 내 욕심이 충만할 때, 탐진치가 충만할 때 분석하면 분석이 엉망이 돼요. 남의 입장 배려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다 엉망입니다. 내 위주로 배려했던 게 드러나요. 내 위주로. 나조차고 했던 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그런 걸 매일매일 닦아가시는 게 사실은 이게 점수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도노만 강조하다가는요, 보살도가 안 이루어집니다. 보살도의 진짜 맛은요, 점수 쪽에 있어요. 도노는 당연히 중요하죠. 뿌리니까. 그런데 꽃을 피운다는 거는 육바라밀이 전반적으로 만개해야 꽃이 핀 거거든요. 화엄세계라는 거는 결국 이 육바라밀의 꽃으로 우주를 장엄하게 하겠다는 건데, 그게 화엄이죠. 꽃으로 장엄하다. 그런데 그 꽃이 결국 이 육바라밀의 꽃이고 양심의 꽃인데, 그러면 내 역량에 맞게 작으면 작은 대로, 작은 꽃도 이쁘면 되잖아요. 큰 꽃, 작은 꽃, 우주를 꽃밭 만들겠다는 게 화엄 사상인데, 꽃을 피우려면 육바라밀이 아니고는 작은 꽃이라도 피울 수가 없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중생들도요, 보고 있으면 중생들도, 이런 도리를 모르는 중생도 양심 따라가다 보면 꽃을 피웁니다. 육바라밀의 꽃을 피웁니다. 중생들이 한 의로운 행동을 보면 육바라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저는 경전도 많이 보고 동서양 막 철학자, 보살 막 선지식 찾아서 헤맸는데, 가끔요, 제가 가장 저를 감동시킨 보살을 떠올리면 어머니가 떠올라요. 신기하죠? 저를 위해 진짜 제가 보살을요, 우리말로 중생을 보살펴서 보살이다 이런 말도 막 하는데요. 정말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한테 굳은 거 안 하고 좋은 거 주려고 하고 진심으로 하셨던 분 하면 어머니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견성한 도인을 봐도요, 견성하신 분, 대단하시다. 그런데요, 성스럽다 느낌이 오려면요, 그분이 육바람을 갖출 때 성스럽다고 느껴집니다. 신기하게. 그러니까 중생들도 다 알아요. 그거 못 속여요. 중생 안에 불성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못 속입니다. 알아요. 내가 아무리 내가 도인이다 하고 있어도 중생은 알아봄. 자기 느낌으로 다 알아요. 그러면 내가 육바라밀로 무장하지 않고 그 감동을 줄 수 있는가? 못 줍니다. 이게 엄연한 법계의 엄정한 어떤 인과법의 집행인 거죠. 너 닦은 것만큼만 평가받아라. 더는 받지 마라. 더 하려면 육바라밀 해라. 그래야 다른 사람의 불성이 감동한. 저 사람만 보고 따라하면 되겠구나 하고 다른 상대방의 마음에서도 육바라밀이 꽃피게 된다. 이게 진짜 발심을 일으킨다는 게 이런 거죠.
내가 진짜 육바라밀로 무장됐을 때 나를 접한 다른 사람들이 발심이 돼버립니다. 왜? 살아 움직이는 육바라밀을 봤기 때문에. 진리의 화신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은 진리 자체가 아니라 진리의 화신이 보살이다. 진리를 중생심 속에서 구현하는 존재가 보살이다. 예. 계속 제가 두 시간 동안 보살 얘기만 했습니다. 경전적 근거로 보살 되는 법도 엄정하다. 화엄경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화엄경은 일찍부터 시작하죠. 보조 스님이 무슨 작업을 했냐면요. 초학자가 일찍까지 가는 길을 제시하려고 수신결을 쓰신 겁니다. 일반인이 선정 처음 하고 법공의 지혜 얻고 법공을 지혜를 수신결은 제일 강점입니다. 일체가 본래 공인 줄 알고 계속 명상을 하다가 진짜 참나를 탁 만나고 불성을 만나고 내 안에 공적영지 텅 비어 알아차린 자를 만나고 그 자리에서 우주를 보니까 우주를 본다는 게 결국 내 오온을 보는 거죠. 내 육군을 보니까 육군이 알아차림의 작용이더라. 결국 그것 또한 공이더라. 싸울 일이 아니더라. 이게 정해가 이제 찰나라도 얻어지고 그게 금방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돼서 점점 무지와 아집을 닦아가다 보면 일지보살에 들어가서 나중에 칠지부처까지 된다. 이게 수신결 내용입니다. 거기 이대로 나옵니다. 칠지까지 가면 어떻게 되고 마지막 다 닦이면 부처 되고. 그런데 결국 시작은 정해쌍수에서 시작하더라. 여기 수신결이고 화엄경은 정해쌍수로는 약하고 선정과 지혜 쌍수는 육바라밀 중에 두 개만 잘하는 거죠. 육바라밀 다 잘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대승불경에서요. 반야 방편 쌍운이라고 합니다. 정해 쌍운은 일주보살. 보면 육바라밀이 인식하는 거 지혜는 반야 하나고 나머지는 다 실천이기 때문에 반야와 방편 그러면 나머지 다섯 바라밀이 다 들어갑니다. 사실 선정은 지혜에도 끼고 방편 실천에도 끼는데요. 반야 방편 그러면 반야 바라밀과 그 나머지 다섯 바라밀 이런 뜻입니다. 반야 방편 쌍운. 즉 선정에 들면 육바라밀이 총출동하면 일지보살. 선정에 들었는데 알아차림만 출동하면 일주보살. 이렇게 엄정하게 이미 그 2000년 전부터 이게 다 교리화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일반 대중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선정을 제가 몰입이라고 그러고 선정에서 나오는 지혜를 몰입사고 그리고 그 개정해면 개행을 습관교정. 그래서 제가 몰입책 하나 낼 때도 그걸 3박자를 다 넣습니다. 몰입을 잘하면 몰입사고를 할 수 있고 좋은 판단이 나면 습관이 바뀝니다. 일반인들은 그게 뭐 그냥 몰입 잘해서 공부 잘하려고 제 책을 보시겠지만 보다 보면 보살이 되시게 하려고 판단은 양심적으로 육바라밀 빠지면 보살도가 정해쌍수만 닦이지 육바라밀이 전체적으로 닦이진 않으니까 양심 성찰이라는 걸 계속 강조 드리면서 올바른 판단 후회 없는 판단하려면 여섯 가지 요소를 점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점검합니까? 그 얘기만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가까운 이랑 마음 상할 일이 생겼다. 뭔가 지적해야 될 일이 생겼다. 첫째, 먼저 선정이 제일 먼저입니다. 나는 깨어있나? 평정심이 유지되지 않으면 이 나머지 분석은 다 엉망입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업장에 빠져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편견과 아집으로 분석하면 내가 깨어있냐가 없이 분석하면요. 상대방 마음을 배려했는가? 라는 보시의 질문에 대해서 왜 남은 배려 안 하고 나만 배려하냐?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욱해져요. 억울해요. 그래서 무조건 선정을 일단 5분간 모른다. 저는 선정의 제일 묘방을 모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수신결에 나온 방식입니다. 수신결에 보조스님이 단지 불에면 즉시 견성이다. 다만 모른다 하는 것만 알면 그대로 견성이다. 지금 한번 모른다 같이 해보시죠. 불성과 만나는 시간. 모르겠다. 판단 중지입니다. 눈 한번 감으시고요. 잠깐 제가 잘 하시지만 잠깐 제가 그 또 밥값을 해야 되니까 저도 눈 감으시고 자 여기가 어딘지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장소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존재할 뿐입니다. 알아차릴 뿐입니다. 이름도 모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돈 모릅니다. 가족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모를 뿐입니다. 하지만 존재합니다.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나이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존재할 뿐입니다. 결핍감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모른다라고 하십시오. 잡념을 물리치지도 끌려가지도 마시고 모른다라고만 하시고 존재하시면 됩니다. 오직 모를 뿐입니다. 시간도 모르겠습니다. 공간도 모르겠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짧게 했습니다만 여러 5분만 있으면 우주도 사라집니다. 존재만 있습니다. 제가 꼬맹이들 시켰더니 꼬맹이들 진짜 잘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뭐 그런 것도 모르고요. 아무 이론도 몰라도 앉아서 모른다고 있으라면요. 좀 있으면 팔다리 찾고 있습니다. 팔이 사라진 것 같아요. 다리가 없어진 것 같아요. 찰나 견성한 겁니다. 선정 체험하고. 이게 지금 눈 감았을 때만 있으면 가짜고 지금 저를 보고 있을 때랑 좀 전에 모른다 하실 때랑 똑같습니다. 보는 자리는. 그게 알아차려지면 법공이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온갖 마음을 쓰고 있지만 알아차리는 놈은 선정에 들어가도 그놈이고 나와도 그놈이고 똑같은 그놈이들 하는 게 딱 답이 나면은 확철되어져. 선정이 쭉 흐릅니다. 왜냐, 떠날 수가 없어집니다. 이 자리에서. 잠을 자도 이 자리고 기절해도 이 자리입니다. 푹 주무시고 계셔도 아무개야 하면 일어나는 게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안 자고 있으니까 부르면 일어나. 그래서 떠날 수 없다는 게 확인될 때 우리가 이제 확철되어 그럽니다.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 그럼 그 자리를 또 그 자리는 본래 고유하고 본래 알아차리니까 정해가 먼저 얻어집니다. 참나의 속성 중에 정해가 제일 먼저 오는 이유가 참나를 만나보면 알아차리고 있거든요. 정해. 그런데 거기서 보시지게 인욕이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정 공부한 것만큼 삶 속에서 공부해 나갈 때 이제 이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 몰라 하는 순간 육바라밀이 들썩해버리면 이제 내 안에 육바라밀이 작동 잘 되는구나 하는 게 판단이 되면 그걸 가지고 만행을 하면서 현상계일 하나하나 처리해보면서 문제를 풀어가죠. 요 선정을 5분간 하시고 그 다음에 육바라밀을 전문가가 되시려면 그 다음 판단하는 게 보시 들어가 보죠. 보시 지게 인욕 선정 먼저 해보고 보시로 갑니다. 보시 지금 내 도반과 싸움이 났을 때 그 양반 마음은 뭘까?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할까? 관계 당사자의 나 또한 솔직히 내 중생심도 남처럼 보면서 너는 뭘 원하고 뭐가 지금 기분 나쁜 거냐? 나와 남을 동체 대비죠. 하나로 봐주는 게 보십니다. 지게. 상대방이 나한테 죄 지은 건 뭔가? 그리고 내가 상대방한테 지을 수 있는 부당한 짓거리는 뭔가? 혹시 내가 부당한 피해 주는 건 없나? 이런 질문 던졌을 때요. 지금 선정의 여운이 가시기 전에 던지면 에고가 말을 제대로 못하고요. 깨어서 말이 나오니까 자명의 찜찜의 판단이 빨리 섭니다. 그래서 저는 자명 찜찜을 물어보시라고 권합니다. 이 질문을 던진 뒤에 너 자명해 찜찜해.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으면 캐봐야 돼요. 왜 그런지 왜 찜찜한지. 질문은 보시지게 이렇게 던지고 자명한지 찜찜한지를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자기는 답을 알고 있거든요. 내 안에 육바라밀의 진여 법성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뭐가 찜찜하다는지 알아요. 에고는 몰라요. 그런데 표면의식은 모릅니다. 저 안에 의식은 아는데 무의식은 아는데 무의식 너머에 참나가 아니까. 그래서 무의식은 뭔가 짐작하는데 의식은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시라. 보시지게 인욕. 내가 진실을 수용하지 못한 건 없는가? 물어보시면 내가 끙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못 받아들이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 찜찜합니다. 그러고 있으면 그거 자명하게 털어버리면 돼요. 지금 찜찜한 게 발견되면 즉시 하나하나 해결하시면 돼요. 보시지게 인욕. 정진. 나는 지금 그 양심의 명령, 이 육바라밀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 따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불성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 따르고 있는가 물어보시면 나조차고 지금 혹시 이러고 있는 마음인지 진짜 나와 나 모두 잘 되라는 마음으로 이러는지 보입니다. 정진 선정은 했고요. 지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자명한 근거가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자명하다 옳다라고 판단하려면요. 반야라는 거는 다른 말로 여실지죠. 여실지가 실상과 똑같이 아는 지혜죠. 우리말로 하면요.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팩트냐 아니냐 이거죠. 팩트에 맞느냐 이겁니다. 당신이 아는 게 지금 팩트에 맞냐 이게 여실하다 이겁니다. 여실지냐 아니냐.
팩트야 아니야 이겁니다. 요즘 사람들도 다 알아요. 중생들도 뭐라고 떠들어봤자야 팩트야 아니야 팩트만 말해. 그러니까 여실한 것만 얘기해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지금 옳다고 여기는 게요 팩트에 맞냐 이거죠. 근거 있냐라고 물어보시면요 근거 없는 게 상당수입니다. 내가 남을 지적하고 있으면서도요 사실 근거를 모르는 게 많아요. 언젠가 내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그 정보가. 나한테는 진실인 것처럼 굳어져 있지만 막상 인터넷 뒤져보시면 아닌 거 많습니다. 꼭 그거 같은데. 실제로 저는 그런 일도 있어요. 주차장에 차 주차하고요. 딱 확인합니다. 녹색 기둥. 나중에 내려와 보면 주황색 기둥이에요. 인간의 뇌를 못 믿습니다. 뇌는요, 이렇게 오작동해요. 진짜로 오작동합니다. 뇌는요, 여러분 자꾸 기억 떠올리시죠? 기억 떠올릴 때마다 여러분 왜곡됩니다. 각색됩니다. 왜곡해서 다시 저장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기억이 변형돼 있어요. 그 자리 가보면 실상 아닌데 내 뇌에서는 그게 진짜 실상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지 말자 이거죠. 진짜 팩트인지 아무리 여러분 맞는 것 같아도 한 번 더 물어보고 확인해 보시면요. 실수를 면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찜찜함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가지에서 자명함을 추구하고 찜찜함을 멀리하시면요. 무조건 보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 진여법성이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버립니다. 이 전문가가 되시면 중생들이 와서 뭔 얘기를 해도 보면 어디가 빠져 있는지가 보입니다. 종합 진단이 가능해요. 근데 보통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해요. 인욕해.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합니다. 지금 인욕할 상황이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게 보시 다 검토를 안 해보고 하나만 검토하는 거예요. 하나만.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부분적 자명함이 진짜 무서워요. 아이고 불쌍해라. 여기에 빠져버리면요. 보시만 빠져버려요. 즉 아이고 불쌍해라. 나머지 다 덮어줍니다. 그럼 나중에 이게 큰일이 되는 수가 있어요. 이 바늘 도둑일 때 잡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불쌍해라. 얼마나 이게 짠해. 품어줬더니 소도둑이 됐어요. 뭐 나중에 보면은 육바라밀이 모자랐구나. 이게 다 보입니다. 결과가 사실은 입증합니다. 자, 진여가 진짜 이렇게 생겼다면 우리가 육바라밀 했을 때 우주가 반응해야 돼요. 내가 선업을 지었을 때 선한 과보가 와야 돼요. 근데 내가 육바라밀을 분명히 했는데 과보가 이상하게 발생해요. 또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육바라밀에 문제가 있었으면 드러나고요. 아니면 신기하게 자명하게 문제 과보가 돌아온다는 게 보입니다. 요거 분석하는데요. 자, 요 얘기만 드릴게요. 대승기 신론 포함한 모든 대승 경전에서 일지보살까지 가는데 무량겁을 잤습니다. 일아승기겁. 이 중에 정해쌍수 얻는 데까지 만겁 잤습니다. 만겁이면 일주보살이 돼요. 정해쌍수를 얻어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무량겁에서 만겁 뺀 것만큼 걸린다는 겁니다. 그 선정과 지혜 이미 견성을 했는데도 초견성을 했는데도 일지되는데 즉 육바라밀을 다 점검해 보는데 무량겁에 가까운 세월이 걸린다라고 물론 저는 이제 그 말을 다 그대로 듣자는 건 아닙니다만 열심히 오래 해라라는 메시지죠.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자기 안에서 육바라밀이 시원하게 드러나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 근데 지금 다들 만겁 정도 되면 얻는 정의 쌍수만 얻으면 도통했다 해버립니다. 근데 막상 보면 가족분들한테 물어보면 좋은 말 안 나옵니다.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면 좋은 말 안 나옵니다. 본인만 기분 나 계세요. 어떻게 변하셨어요? 아우 견성한 뒤에는 더 아집이 세져가지고 요즘 말도 안 듣는다고. 진짜 그렇습니다. 더 막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하고 많이 지내봤어요. 아, 진짜 힘듭니다. 모든 잘못은 다 남 탓이고 모든 잘된 건 다 본인 덕이고. 근데 딱 보면 견성은 이게 진짜 정의 쌍수는 얻었어요. 제가 옆에서 봐도. 깨어있는데 영 하는 짓은 소시오패스예요. 제가 그런 분들하고 오래 지내면서 연구한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육바라밀이 답이더라는. 저는 저대로 엄청 실험해봤습니다. 왜 수행자가 돌을 닦아서 더 이상해질까? 육바라밀 빠짐인데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육바라밀을 열심히 전공하고 있다 그럼 주변에요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벌써 인격이 다르거든요. 같은 말 하나도 돌려서 하는데 어떻게 당합니까? 제가 이 강의를요 기업인들한테 하잖아요. 사장님들, 회장님들이 얘기해요. 그냥 직원들한테 얘기할 때랑 요거 분석해보고 얘기하면 말이 다르게 나간다. 벌써 다릅니다. 벌써 간단하게 직원 하나 꾸짖어야 되는데 내가 저 직원이라 하더라도 내 지적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한번 굴려서 꾸짖으면요. 지금 벌써 보시 반야 막 출동한 거죠. 선정 쓰면 다릅니다. 그럼 상대방이 과보가 다르게 나타나요. 이게 저는 자
운명을 바꾸는 게 보살도다. 카르마를 경영할 줄 알아야 보살도다. 카르마를 떠나자 소승, 카르마를 경영하자 대승. 카르마를 경영할 줄 아는 보살도 핵심 무기는 뭐냐? 육바라밀이다. 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인데 또 저도 밥값을 해야 돼서 제가 아는 걸 다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일단 제 공부한 거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전달해 드렸습니다.